여러분들 집에 들어온 황태북어 이제 냉동실에 넣지 마세요. 식감 좋아 보이는 아주 꼬들꼬들한 바로 이걸 넣어서 함께 끓여야 해요. 박수 받고 칭찬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룡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들 집에는 바로 제 앞에 놓여 있는 북어포가 있으실 겁니다. 맞죠? 있죠? 저 똑똑하죠? 네, 바로 오늘 제가 준비한 요리는요, 북어채 볶음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께서 제게 물어봐요. 도대체 북어채는 뭐고 황태채는 뭐예요?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북어와 황태는요 같은 명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다르죠? 바로 그 이유는요, 황태는 명태를요 겨울날 40일간 얼렸다 녹였다 얼렸다 녹였다는 것을 황태채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앞에 있는 북어는요 명태를 계절에 상관없이 60일간 계속 말린 것을 북어라고 해요. 그래서 황태보다 더 뻣뻣하고 말라있는 북어인데요, 오늘은 그 북어로 맛있는 북어채 볶음 알려드려 볼 거예요. 혹시나 북어가 아니라 황태를 올렸다 하신 분들 레시피 똑같이 따라 하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도 비룡의 꿀팁 노하우들 다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제발 이번에 우리 집에 들어왔던 북어 황태요 냉동실에 그만 넣으세요. 그럼 오늘 저도 열심히 알려드려 볼 테니까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북어채 볶음 요 북어 하나로 해볼 텐데요, 중량은 50g에서 55g 사이에요. 이렇게 보면 양이 정말 적게 나올 것 같지만 물에 불리고 나면 얘기가 달라진다고요. 자, 북어채 볶음 첫 번째, 북어를 먹기 좋게 찢어줘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북어를 손으로 찢어서 물에 불리고 가시를 제거하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반대로 해볼게요. 손으로 찢어서 물에 불리지 않고요, 물에 불려서 찢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잘 찢어지고 가시도 쉽게 만져져서 제거하기 훨씬 수월하겠죠? 절대 이렇게 말려있는 상태에서는 손으로 찢지도 마시고 가시도 제거하지 마세요. 그냥 10분 정도 물에 불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북어채를 물에 불리는 목적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북어채에 불린 물이에요. 불린 물을 조금만 보관해주세요. 이따 엄청난 꿀팁이 될 테니까요. 자, 이렇게 10분 정도 지나면은 이렇게 아주 촉촉한 북어가 되었죠? 자, 이 꼬리 쪽 먹을 거 없죠? 과감하게 가위로 제거해 주시고요, 머리는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사선으로 머리만 똑 잘라주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반으로 가르고요, 그리고 북어를 지그시 눌러서 머금고 있는 수분을 이렇게 짜내어 주세요. 이때 가시가 있으니까 힘을 아주 약하게 줘서 이렇게 물기를 한번 짜주시고요. 자, 이제는 결대로 그냥 쭉쭉 찢어서 준비해 주세요. 중간중간 이렇게 만져봤을 때 가시 있는 부분들은 깔끔하게 제거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너무 큰 것들은 반으로 이렇게 잘라서 해주시고요. 왜 우리 생선 딱 뒤집어보면 알잖아요, 가시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잡고 중앙에 토도독 떼주면은요 가시도 아주 손쉽게 똑똑똑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자, 여기서 살만 살짝 발라서 가시는 버려주세요. 그리고 등 쪽에 보면 이렇게 지느러미들 있죠. 자, 여기 또 잡아서 쭉 뜯어주시는 거예요. 짠, 제거 너무 쉽죠? 물에 불리기만 하면은요 뚝딱 끝이라고요. 쭉쭉 먹기 좋게 찢어서 아주 맛있게 볶아줄 거예요. 손질한 북어 볼에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이거 한 큰술 넣어서 조물조물 해줄 텐데요, 바로 그거는 이 친구인데요, 이 친구를 넣게 되면 북어를 볶을 때요 북어의 식감이 훨씬 쫀득해지고 고소한 맛이 더 살아나거든요. 바로 그건 감자 전분 한 큰술이에요. 북어 조물조물 해주세요. 전분이 양념과 기름이 만나서 아주 바삭바삭 쫀득쫀득 정말 맛있는 황태채 볶음이 될 거예요. 자, 앞에 말씀드렸죠, 북어를 볶으면 더 쫀득하고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자, 식용유 한 큰술 둘러주세요. 불은 약불로 올려주시고요, 북어를 넣고 살살 볶아주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멸치볶음하거나 건새우볶음을 할 때 건어물 요리할 때는요 무조건 이렇게 팬에 한번 볶아서 비릿한 맛도 날려주고요, 식감도 더 올려주고요, 맛도 살려주고요, 이 과정을 꼭 해주셔야 해요. 자, 이렇게 볶아주시고요, 불 꺼주세요. 자, 이제 여기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요? 양념 만들어서 버무리고 끝. 아니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 믿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 그대로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북어를 덜어낸 팬 그냥 이대로 양념 만들어 줄 거예요. 바로
양념을 끓여줄 거예요. 양념 끓일 때 양념 넣고 그냥 끓이면 돼요? 절대 안 돼요. 꿀팁 들어갑니다. 바로 이걸 넣어서 함께 끓여야 해요. 식용유 2큰술을 둘러주세요. 고추장 2큰술 넣어주세요. 고춧가루 1큰술 넣어주세요. 진간장 1큰술 넣어주세요. 끓이는 요리할 땐 간장 못 쓰라 그랬어요? 진간장 쓰라고 말씀드렸어요. 미림, 맛술 2큰술 넣어주세요. 물엿 2큰술 넣어주세요. 설탕의 단맛보다 끈적하게 해서 아주 꼬들꼬들 쫀득쫀득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자, 매실에 1큰술도 꼭 넣어주세요. 마늘 1큰술 넣어주세요. 자, 이제 불을 켜고 볶으면은요 얼마나 맛있는 양념 되는지 가까이서 한번 보세요. 자, 기름, 고추장, 매실액, 간장 등등등 모두 다 한번 끓여서요 양념 배합을 확실하게 해줘서 맛을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바글바글바글 끓을 때까지 끓여요. 그리고 제가 앞에 뭐 준비하라 그랬어요? 북어, 불린 물, 종이컵으로 3분의 1컵만 다 끓고 나면은요 물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한번 또 끓이면은요 되직했던 양념이 쫙 풀리게 돼요. 북어물을 넣어주면 맛도 올려주고 양념이 타는 걸 방지하기도 하고 양념이 아주 맛있어져요. 자, 이렇게 빠글빠글 다시 끓기 시작하죠. 그러면은요 여기서 한 20초만 더 끓여주세요. 그래서 수분감은 좀 날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양념을 들어봤을 때 그러니까 쫀득쫀득한 느낌이 오죠. 자, 그러면 그때는 불을 꺼주세요. 그리고 준비한 북어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이거 넣으면 또 엄청 맛있거든요. 청양고추 반 개만 넣어주세요. 참기름 한 큰술 둘러주시고요. 요렇게 싹싹 양념 끓여 볶아주면 아주 쫀득쫀득 아주 맛있고 집에 손님이 찾아올 때 이렇게 만들어서 내놔두요. 아주 박수 받고 칭찬 받으실 거예요. 통깨도 함께 이렇게 하면은요 정말 고소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북어채 무침이 되기도 하고 볶음이 되기도 하는데요. 앞으로는요 집에 있는 황태 북어요 냉동실에 넣지 마세요. 제가 알려드린 레시피에서 만들어 드시면은요 되려 앞으로는요 마트에 가셔서 북어랑 황태를 사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저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수분을 먹고 전분으로 한번 볶았더니 되게 힘있게 쫀득쫀득하고요. 양념은요 한번 끓여서 버무렸더니 북어의 옷을 확 입혀서 아주 입안에서 착 감겨요. 왜 이제 연휴 때 맛있는 음식 다 드셨잖아요. 아이고 이제 먹을 거 없다. 또 시켜 먹어야지. 또 마트 가서 장 봐야지. 아니요. 제가 여러분들 안 해먹는 요리 알려드렸으니까 오늘 하루는 마트 가지도 말고 배달시키지도 마세요. 이거 만들면 아침, 점심, 저녁 해결 끝이라고요. 밥도둑이에요, 밥도둑. 밥에 그냥 비벼서. 다른 반찬이요? 생각 하나도 안 나요. 이 양념 레시피 맛을 뛰어넘을 수가 없거든요. 또 여러분들 제가 먹는 모습 보다가 까먹으신 거 아니죠? 아주 간단하게만 생각하세요. 정리해드릴게요. 북어 황태, 물에 불리기 전에 손질하지 마세요. 물에 불리고 손질하시고요. 물기 짜낸 후에 감자 전분 버무려서 식용유 한 큰술에 팬에 볶아요. 그리고 양념들요. 식용유 넣고 양념 제가 알려드린 거 넣고 끓여요. 그리고 북어 불린 물 넣어요. 한 번 더 끓여요. 북어 볶은 거 넣어서 볶으면 끝! 정말 간단하죠? 너무 쉽죠? 오늘 영상 해서 드셔보시고 도움되시면 꼭 와서 구독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비룡! 난 요리가 좋아.